버거슨 사태를 일으켰던 백인 경관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커네티컷주가 오늘부터 불체자를 위한 면허 필기 시험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등 한인 단체들이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위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동포회관 건립 추진 위에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올해 소매점들의 블랙프라이데이 실적은 지난해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퍼거슨 사태를 일으켰던 백인 경관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대배심은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지고 협박이 잇따르면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런 윌슨 경관은 사직서에서 경찰직을 계속 수행하고 싶지만 다른 경관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임했습니다. 또 상처받은 커뮤니티가 자신의 사임으로 치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놀스 퍼거슨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윌슨 경관에게 사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사태 발생 이후 유급 휴직 상태였던 윌슨은 재직 기간이 짧아 연금이나 퇴직 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윌슨 경관은 지난 2011년부터 퍼거슨에서 경찰로 근무해왔습니다. 놀스 시장은 이날 퍼거슨 시의 인구 구성을 더 반영해 흑인 경관의 비중을 높이겠다며 흑인이 경관으로 일할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경관의 직무 수행 결과를 검토할 시민심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윌슨 경관의 사임에 대해 흑인 인권단체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측은 이번 사임이 시위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 유예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별로 세부 혜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케어 가입은 워싱턴 DC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소외자의 세부적인 혜택은 사는 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모 책임 추방유예 승인자나 불체 청년 추방유예 확대 소외자의 경우 연방정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간 추방을 유예받으며 해외 여행 허가나 노동 허가를 발급받는 것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단, 주정부 소관인 운전면허 발급과 공립대의 거주민 학비 적용, 건강보험개혁법의 온라인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 등은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의 경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모두 불체 청년 추방유예 승인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체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은 아직 운전면허 발급처럼 확산되지 않았지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워싱턴 DC를 제외하고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 승인자는 가입이 불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이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커네티컷주가 오늘부터 불체자를 위한 면허 필기 시험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커네티컷주는 오늘 낮 12시부터 드라이브 온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면허증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이 시작됩니다. 드라이브 온리 라이선스는 커네티컷주가 서류 미비 상태의 이민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주정부는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미등록 차량,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주 차량국 웹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커네티컷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편물은 각기 다른 두 곳에서 발송된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시험 접수를 위해서 차량국은 응시자의 신원 조사를 하며 경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신의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불체자들이 발급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이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기독 실업인회 등이 상록회를 방문하고 한인 노인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요 한인 단체들이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연말을 맞아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서 진행된 후원식에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기독 실업인회, 미 동북부 및 뉴저지 지회 등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상록회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뉴저지 상록회는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늘어난 운영비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참석한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은 이민 1세대를 후원하는 것은 동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상록회에 쌀 100포대와 $500의 운영비를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상록회에 와서 저희들이 어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동포들에게 아무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뉴저지에 계시는 어른들 상록회에선 쌀과 과일 이런 것을 희망해서 일부 기금과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상록회와 사랑의 터키 재단은 상부상조하는 관계라며 이번에 상록회 고문직을 맡은 전상복 회장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쌀과 운영비는 다양한 노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쌀은 우리 아시다시피 비상식량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배급을 하고 우리 점심을 또 여기서 제공을 하는데 그 점심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은 돈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 상록회 운영기금에 넣고 됐을 겁니다. 오늘 진행된 후원 기념식에는 100여 명의 상록학교 학생들도 참석해 단체장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위해서 범동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합류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지난주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베이남 전 이사장과 회동을 갖고 동포회관 범동포 추진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특히 10여 년 전 한인사회 모금을 통해 추진됐던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젝트와 이번 동포회관 프로젝트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인사회 모금을 통해 60여만 달러를 모금하고 115만 달러의 건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2차 회동을 갖고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범동포 추진위에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전 이사장은 이번에 만들어진 범동포 추진위가 앞으로 동포회관의 소유권은 물론 향후 운영 세부 계획까지 결정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면 추진위에 기꺼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추진위에 합류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채택지원 사업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6개 학교에 총 27만 5천 달러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26일 맨하탄 소재 PS165와 마운트 버넌 소재 그레암 스쿨을 방문하고 2014-15년도 한국어 채택지원 사업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교육원은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6개 학교에 대해 학교별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또 PS165 초등학교와 MS165 중학교에 카스텔라노 폴크스 교장을 만나 내년에는 MS165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원은 예산 27만 5천 달러를 들여 기존 20개 학교, 신규 6개 학교에 대해 학교당 평균 1,600달러의 지원금을 다음 주 내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원은 이번 실사를 통해 뉴욕 일원의 학교들이 한국어 과목 개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교사 수급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원은 스토니브룩 대학교가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인가를 받아 2년 후에는 한국어 교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서민 임대 아파트 마세도니아 플라자의 입주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6개월가량 지연됐는데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입주가 시작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과 37번가 코너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서민 임대 아파트 마세도니아 플라자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개발사인 BIP 컴퍼니와 마세도니아 AME 교회는 시 정부로부터 입주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세도니아 플라자는 14층 규모로 스튜디오 27개와 원베드룸 58개, 투베드룸 55개, 3베드룸 2개 등 14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6,287스퀘어피트의 소매 공간과 2,767스퀘어피트의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그 외 런드리룸도 구비하고 있으며 24시간 긴급 서비스와 시큐리티 시스템 등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세도니아 플라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추진했던 16만 5천 가구의 서민 아파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주택국은 4만여 명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할인 시즌이죠. 블랙프라이데이에 쇼핑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소매점들의 블랙프라이데이 실적은 지난해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소매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쇼핑을 한 사람은 총 1억 3,3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509억 달러로 지난해 574억 달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407달러 2센트에서 6.4% 줄어든 360달러 95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깃이나 메이시 같은 대형 소매점들이 할로윈 등 일찍부터 공격적인 판촉 전략을 편 것이 블랙프라이데이 주말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씀씀이를 늘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만 놓고 보면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동안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8% 늘었고 온라인 쇼핑객의 47%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때문에 택시 면허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도시의 택시 면허 매매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뉴욕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의 택시 면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택시 면허 한 개가 100만 달러가 넘게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10월에 매각된 면허 가격은 87만 2천 달러로 1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9월에는 겨우 한 개 면허가 매매됐고 10월엔 9개가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압류에 의한 것으로 면허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역시 이번 달 실시된 면허 매매에서 올봄보다 약 6만 달러가 저렴한 평균 29만 8천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4월 70만 달러에 매매됐던 보스턴 택시 면허 가격도 지난 10월 56만 1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